제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 예술인상 이순재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예술문화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을 선정 시상하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연극 부문의 귀하를 선정하였습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시작한 귀하의 연기 활동은 일생을 두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무대에서 눈부신 발자취를 남겼고 특히 올해 관객들의 갈채를 받은 연극 리어왕 공연은 귀하의 아름다운 생애에 한층 더 빛을 발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연극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귀하의 큰 업적과 열정, 공로를 기리며 아름다운 예술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재단법인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축하합니다. 먼저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기 이사장 비롯해서 심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거의 화려하거나 뭐 멋지거나 또는 풍족하거나 이런 연기 생활을 사실 안 했습니다. 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연기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옆에 붙어서 저를 도와준 제 아내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금은 저도 기부하고 싶지만 우선은 회장님께서 내 사랑하는 후배를 끝까지 도와준 데 대한 보상으로 집사람을 주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사실 제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67년째 제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다운 상을 제대로 못 타봤어요. 상이라는 게 딱 두 번 타봤는데 하나는 제2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두 번째 김동훈 군하고 같이 공동수상하는 게 연극은 처음입니다. 그 이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동화영상도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제가 집념이라고 허준의 일대기를 출연해가지고 그걸로 76년도에 백상예술대사 영화 연기상을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대종상 못 받았어요. 한번 받을 수 있었는데 탤런트라고 지켜버리는 바람에 어머니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미안해서 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뭐냐? 대종상 특별나무주연상.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카데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러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아, 안 되겠다. 언젠가 상을 탈 수 있겠지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 바로 이 아름답고 보람 있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리어왕은 왜 했느냐. 그동안에 많은 섹스피어 작품들을 했지만 젊었을 때 섹스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해물렛을 못해봤어요. 그다음에 오셀로 맥베스는 이건 제 체격에 맞지 않아요. 늙음하게 오면서 뭔가 섹스피어를 한 작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리어왕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게 3시간 20분입니다. 더블 캐스트 듣고 한번 하다가 죽는 걸 각오하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3시간 20분을 했는데 철공연 때 대단히 성황이 좋았고 지난번에 또 재공연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한 10개월 동안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 리어왕 공연 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침을 맞고 나가서 입만 살아가지고 공연을 하는 게 바로 저 작품입니다. 다행히 그 마칠 수 있어서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작품에 참여하는 우리 관악극기 멤버들 또 스태프 배우들 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그들과 같이 한 공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